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오늘 소개할 텃밭 작물은 작년에 키우는 재미가 있어 수확량이 많았던 애플 수박을 소개합니다. 애플 수박이라고 요즘 많이 볼수 있는 사과 정도로 크기가 작은 수박이라고 해서 애플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사과와 수박의 교배종이 아닌 작게 개량한 품종이에요. 덩굴이 넓게 자라는 작물이지만 저희는 하우스를 설치해 덩굴이 위쪽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애플 수박은 재배 기간도 큰 수박보다 짧아 5월에 모종으로 심으면 약 50일 정도로 7월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텃밭 농부로 관리하면서 애플 수박 적신 가정에 핀 애플 수박 꽃과 불필요한 덩굴 손도 모두 제거해주며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몰라보게 성장하고 있어요. 노랗게 핀 수박꽃 참 예쁘네요. 애플 수박 순치기는 본줄기 5, 6마디 또는 7, 8마디 적심하며 적심한 아랫마디 겨드랑이에서 아두순이 자라면 그중 튼실한 3개를 골라 키우며 12마디, 18마디 이상 위에서 달린 열매를 키우고 있어요. 수박은 아둘줄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요. 안고 씹히는 줄기가 있으면 그것이 아둘줄기예요. 작년에 애플 수박이 많이 달려서 성격 급한 남편은 애플 수박이 옆집보다 늦게 열리고 꽃도 피기 전에 죽어서 모종 탓을 하네요. 모종을 잘못 쌓았다고 해서 앞으로 모종은 남편이 사는 걸로 합의했어요. 애플 수박이 달리지 않아 걱정했는데요. 덩굴 위쪽으로 살펴보니 작은 애플 수박이 4개 또는 5개 달려 있어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남편이에요. 애플 수박 열매가 달리면 20일이 지나고 나서 물을 넉넉하게 주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수확에 가까워질수록 물 주는 양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기본적인 당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장마철에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호장치로 양파망이나 수박끈으로 애플 수박을 살포시 감싸 매달아 주어야 수확 시기까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저희 텃밭에서 자라는 애플 수박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 파맹쿡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